안녕하세요. 2024년 9월 16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싸이 뜨거운 안녕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이렇게 더운 추석 처음 서울 등 폭염특보 가장 더운 9월이었습니다. 아 진짜 더우셨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오늘뿐만 아니라 그저께는 이제 경기장 가서 중계를 낮 경기를 했는데 와 진짜 덥더라고요. 역대 가장 더운 추석이고 뭐 이제부터는 앞으로를 생각하면 역대 가장 시원한 추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소름 돋는 생각도 듭니다. 추석에 이제 가을 추 그게 돼야 되는데 그죠? 이제 여름 뭐라고 해야 되지? 하석이라 그래야 되나? 지구야 미안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지구는 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쓸 겁니다. 어차피 뭐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지구 가열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구는 잠깐 열 났다가 예, 사람이 이제 잘못되는 거죠. 예. 자, 아무튼 지난주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좀 선선해지나 했는데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다시 폭염 그리고 무더운 추석 특히 서쪽 지역은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남 곡성은 37도까지 올라갔고 순창은 36도 광주랑 전주는 35도 역대 9월 최고기온 경신을 했습니다. 뭐 역대 뭐 최고기온 경신 뭐 이런 말은 이제 되게 익숙해졌잖아요. 그죠? 날씨가 더워서 몸은 늘어지고 푸짐하게 먹을 것도 많고 쉬는 날이라 아무 때나 잠자도 되고 먹고 자고 늘어지면서 연휴 보내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어쨌든 푹 쉬면서 더위는 좀 조심하시고요. 일교차는 크니까요. 저는 그리고 아주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반성의 마음으로 그 땡플릭스에서 투머로우를 봤습니다. 자 오늘은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대신에 추석 특집 코너로 조금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보름달의 소원 빌듯이 배텐 스튜디오에 뜬 인간 보름달의 소원 빌어보는 시간. 어우 저도 모르게 읽었는데 너무 악랄한 대본이네요. 예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소원을 말해봐 코너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의 한 줄 소원을 바라는 소망들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정용국 씨가 그 소원, 소망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닌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답해 드릴 겁니다. 추석 맞이 소원 일침 코너 함께 하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한 줄 소망, 한 줄 소원 보내주세요. 당첨 확률도 높고 선물도 팍팍 쏘고요. 일단 참여하시고요. 또 추석 연휴 생방송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그리고 땡카오TV 땡튜브 엔아웃 채널 초록창 치지지직으로 들어오세요.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스튜디오에 뜬 보름달 보고 싶은 분들은 이라는 문구 있었는데 이건 제가 자체적으로 걸렀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3509님 처갓집에 갖다 드릴 홍어 사러 가는 길입니다. 처가는 이틀 뒤에 가는데 홍어를 집 냉장고에 넣어둬도 괜찮겠죠? 라고 했습니다. 오, 근데 홍어 파시는 곳이면은 분명히 밀폐를 엄청 잘 해놓지 않으셨을까요? 이야, 그 냄새가 장난 아닐 텐데 저도 냉장고에 홍어를 넣어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못된 냉장고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잘 밀봉하는 방법이 왠지 있을 것 같습니다. 5022님 컴퓨터 수업 시간에 얼굴 넣기가 있었는데 배디로 만들어봤어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명절 잘 보내세요. 라면서 제 얼굴을 합성한 그걸 보내주셨습니다. 보름달보다 밝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복이 좀 잘 어울리네요. 예. 8861님 고1인 딸아이가 학교 통학 시간만 왕복 4시간이 넘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준비하고 학교 갔다가 밤 11시 넘어야 들어옵니다. 늘 힘들고 피곤해 보여서 안쓰럽고 마음 아프네요. 응원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추석엔 좀 잘 쉬셨으면 좋겠네요. 이덕예님 회사에서 적자라고 이번 추석에는 항상 주던 백화점 상품권도 안 준다네요. 작은 선물이지만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서운합니다. 아니 백화점 상품권이면 작은 선물이 아니죠. 너무 서운하겠는데 이게 주다 안 받으면 받다 안 받으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베가노마우트님 땡이버 웹툰 어플에서 AI로 이말년 화풍 초상화를 그려줘요. 위인님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건 좀 강호동 형님 아닙니까? 라고 하셨는데 이거 이말년이 그린 거나 이말년이 AI에 돌린 게 아니라
지금 베가놈 아우트님이 돌리셨다는 거죠? 잘못됐네. 이야, 침착맨은 AI도 무례하네. 자, 배성재 프리선언이었고요. 소원 성취 프로젝트 소원을 말해봐 함께할 뿐입니다. 오늘만큼은 배텐 스튜디오를 밝혀주는 보름달 대행 개그맨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보름달 대행이요? 예, 예. 네,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보름달 대행 모자 복구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벗어주세요. 이렇게요? 원하는 거 해드려야죠. 자. 예, 지금 보름달 이제 바쁘시고 또 뭐 네. 이동하시고 뭐 정신 없어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대신 스튜디오에 바이오 보름달 띄워드립니다. 뭐 머리를 AI라고 하기도 밤에 밀어가지고. 인공 보름달이 아니라 뭐라 되게 아픈 사람 같은데 잘못됐는데 자 다시 써주세요. 부담스럽다고 하신 분 있어요. 자 이따 치고 네. 너무 반짝거리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아침에 해가지고 어젯밤에 해가지고 네 그래요. 네 자 소원 다들 비셨는지 모르겠네요. 방금 생체 보름달 예. 자 명절 연휴에 자동차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요럴 때 라디오에 새로 유입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오늘은 또 이탈이 많을 네. 것 같습니다. 저희가 8년 동안 방송을 했지만 네. 이제 루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명절 때는 처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라디오나 들을까 하고 돌리다가 그래서 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런 분들을 잡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신규 고객. 아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4년째 완전 무명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이거 어떻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예. 자, 저는 축구 중계 많이 하고 월드컵 때 올림픽 때 목소리 들으시는 배성재입니다. 네. 예. 가게 홍보는 하지 말까요 오늘? 네, 어차피 잘못됐는데 뭐 홍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신규 유입 잘못된 라디오라고 하십니다. 사실 평소에 이제 고인물들만 많이 듣는 라디오인데 그렇죠. 예, 오늘 신규 유입 좀 기대해 보고요. 제가 뉴스를 봤더니 예. 추석 때 우리나라에서 이동하는 인구가 3,695만 명 이동한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이번 뉴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민족 대이동해가지고 이제 한국 안에서 이동을 했다면 이제 밖으로 나가시죠? 네 이제 고향이다 인천공항이다 보니까 거기 한 2천만 명 몰릴 것 같고 인천이 다들 고향이셔가지고 그렇죠 다 글로 가시더라고. 예. 네. 아 그쪽이 제일 몰립니다. 네. 자 뭐 하다 오셨어요 추석 연휴? 아 편집하다 왔습니다. 늘 일만 하죠. 장사 어떻게 잘 되시고? 잘못됐잖아요. 어차피 이제 안 되는 장사에다가 뭐 기름 붓는다고 불이 타오르진 않습니다. 아니, 꺼지지. 제가 갈 땐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성재 씨가 와서 매상을 올린 거고. 제가 올리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야? 아무도 없는 식당에 내가 들어간 다음에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앉으면 갑자기 사람이 들어오고. 성재 씨가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 아, 제가 가서 먹고 있으면 이제 맛집 같고. 에이, 일단 푸짐하게 시키잖아. 상다리 부러지잖아요. 이번엔 8명이 가서 30인분. 그렇죠. 예. 그 정도 먹으면 괜찮지. 아니 근데 여자친구와 이제 18년 됐나요? 아, 그 정도 됐죠. 예. 네. 그런 명절 때마다 이제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4개월 좀 넘었으니까 명절 지나고 가야 됩니다. 아. 네. 명절처럼 만나는 연친이지 꼭 명절에만 만나는 건 아니죠. 아, 명절도 많아요. 명절도 봐요? 네. 명절도 많습니다. 아, 많아요? 한 번 정도가 딱 적당하고. 명절 왜 두 번이냐? 예. 네, 한 번 정도 봐야 봤을 때 너무 반갑고 이런 거지. 네네. 자주 만나면 반갑지 않습니다. 실존 인물 맞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네. 생존 인물이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예. 자, 네. 배준호님, 용국이 형 곱창집 혹시 망했나요? 곱창집이 작아지고 커피숍이 생겼던데요. 곱창집을 좀 줄이고 옆에 이제 무인 커피숍을 만들고 있는데 공사가 아직 끝나질 않아서 그냥 뭐 텅 비어 있습니다. 본인 거예요, 커피숍도? 이제 아는 동생이 같이 한 건데 어,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간판에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흉가 같습니다. 네. 샵인샵. 그렇죠. 그렇죠. 샵인샵. 예. 배준호님인데 축구 선수 이름이죠? 아 그렇죠. 네, 잉글랜드로 떠난. 자 익명박님 저는 네. 솔로인데 추석에 동생이 여친 데리고 온대요. 어디로 도망갈까요? 만만한데 뭐 편의점 테이블이라든가. 맥주 먹고 있어야지 뭐. 또 오래 있다 갑니다 은근히. 그렇죠. 네. 형제인데 형은 솔로고 동생이 여친 데리고 인사들을 온다는 건 약간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나가란 얘기죠. 보통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 제가 옛날에 밖에 갈 데 없을 때는 무조건 PC방에 있었거든요. 예. 요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네. PC방도 가고 뭘 갈 데는 많죠. PC방이 더 재밌던데. 맞아요. 네, 스타 막 하면서 네. 컵라면 먹고. 요즘 워낙 갈 데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솔로들이 별로 위기감을 안 느끼죠. 그렇죠. 옛날에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명절에 융단 폭격을 맞았는데 요즘은 갈 데 많습니다. 네, 아무 데나 가셔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 특집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대신에 보름달을 보고 소원 비는 시간 소원을 말해봐 코너를 할 거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소원을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베텐의 보름달인 정용국 씨가 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냉정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소원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빅땡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좋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름달에게 빌어주신 한 줄 소원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3694님 거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손흥민 선수 팬입니다. 겨울에 런던을 가는데 토트넘 경기 보고 소니 유니폼에 사인받는 게 소원입니다. 같이 사진도 찍고요. 저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건 성재 씨가 더 잘 알지 않을까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지 않나? 아니 근데 만날 수는 있죠. 왜냐하면 그 나오는 길이 있거든요. 선수들이 버스 타기 전에 팬들과 잠깐 만나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 팬들이 정말 구름같이 몰려있기 때문에 약간 자리 경쟁을 해야 됩니다. 아. 예, 선수들이 나올 것 같은 동선이다 싶은 곳, 버스 타기 전 혹은 이제 자기 차량으로 가기 전 그곳에 이제 잘 대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짧은 시간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프로의식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선수들도 잠깐 사인 타이밍이나 사진 찍어주는 타임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엄청 큰 현수막을 갖고 가셔서 눈에 띄게 그러니까 예, 보여주시고 사인을 받으면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한국 분들이 아, 한국 사람 보면 소니가 우리 달려오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달려. 한국 분들이 워낙 많아요 요즘에. 나 같아도 안 달려가. 왜 안 달려가? 그건 본인이 팬 서비스 안 좋으니까 안 달려오는 거지. 손흥민 선수는 와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한번 그 땡튜브에서 영상 본 적 있는데 예. 앞에 엄청 많이 기다리시던데.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이제 토트넘 경기 보러 가는 게 막 버킷리스트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많죠. 엄청 보러 갑니다. 오. 그래서 이제 다 해드리지 못하면 또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이제 뭐 연예인 기다리듯이 우리 부차사 할 때 앞에 텐트 같은 거 막 치고 막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거 어떻게 뭐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근데 전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거 네. 경기를 보고 사인까지 받으면 아 최고죠. 네. 정용국 씨 보러도 곱창집에 많이 오죠? 잘못됐기 때문에 알아도 됩니다. 네. 형을 기다리던 텐트 있었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고요. 아예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나요? 아예 한 명도 없었어. 자, 그러면 머리 긴 유희팡님 거 소개해 주시죠. 네. 월급의 반을 적금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저 10년 안에 내 집 마련하는 게 소원입니다. 소원 가능할까요? 용국 달링. 용국 달링. 달링은 뭐야? 용국 달링 뭐야? 뭔가 어감이 이상한데. 네. 예. 일단은 월급의 반을 적금으로 붓기 시작했다. 대충 월급을 한 300 정도로 가정하래 봅시다. 예. 150만 원씩 붓는다. 1년이면 1,800입니다. 예. 10년이면 1억 8천. 채티샤 용달님이라고. 용달 네. 용달. 네, 용달. 예. 그럼 10년이면 1억 8천. 아,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봤더니 서울의 예.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 5천만 원입니다. 평균이 강남 말고. 끔찍합니다. 1억 8천이면 저기 전기 안 들어오는 데 있지. 수도 끊기는데. 그런 데 할 수 예. 있어요. 예. 아니면 좋은 개집. 네. 오늘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놀라실 수 있어요. 아니 예. 이제 월급으로 돈 모아서 집 사는 시대는 예전에 지났어요. 예. 네, 그냥 이제 누가 집 준다 그러면 거기 얹혀 사는 거지. 네, 집은 뭐. 네. 자, 유입 차단을 세게 하고 계신데. 아니 솔직히 평상시 하는 거에 반도 안 쌍스러운데. 그렇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라디오라는 매체에 대해서 갖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잖아요. 아니 1억 8천 원 대한민국에서 집을 어떻게 사 지금? 반지하도 안 돼. 이거 완전 제로 내려가야 돼.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자, 알겠고요.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어디 반포는 그 네. 30평대 그 국민 평균 평수 네. 그거가 네. 60억이래요. 60억이요? 예. 장난하냐고 그러니까. 와 진짜. 근데 10년 있으면 한 90억 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야 이건 진짜 불가능하고. 예. 네 일단은 뭐 좋은 집 사는 남자를 만나면 됩니다. 네. 내가 없으면 그 사람이 있겠지. 네. 주파수 그럼. 돌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잘못됐네요. 예. 자 그러면 7997님 지금 보내신 분 거 소개 좀 해주십시오. 차 타고 거제를 가고 있는데요.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화장실이 안 보입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제발 화장실이 보이길. 방지턱 세게 한번 넘으면 터집니다. 차라리 그게 낫지. 야, 거제까지 가시면 진짜 멀리 가시는데. 야 이게 그러면 방지턱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고속도로가 아니고 국도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예. 국도는 방지턱이 없지 않습니까? 국도에 있을 수도 있죠. 오. 아니면 지방도로 넘으셨나? 아무튼 방지턱으로 이게 통증이 한 번씩 오지. 근데 지방도 정도면 사실 네. 그 위험한 뭐 이렇게 상황이 아니거나 그렇죠. 엄청 밀린 상황이 아니면 살짝 휴지 들고
옆으로 가시면 이제 고라니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깜짝 놀라죠. 그렇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차를 세우시고. 이 정도로 급하다는 건데 이제 뭐 휴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문자까지 보낸 거 보면 나왔거나 좀 참을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 나왔거나. 나왔거나는 뭐예요? 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자, 다음 소개해 주세요. 윤선빈님. 아내가 용돈 5만 원만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15만 원을 받을 수 있죠. 뭐야 이게. 아, 씁쓸하네요. 야, 용돈 5만 원을 받아서 한 달에 15만 원을 받게 해준다. 예. 야, 정말 슬픈 건 뭐냐면 이 15만 원을 또 남긴다. 거기서 한 2, 3만 원을 남겨요. 남자들은 다 남겨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차곡차곡 모아서 뭔가 살 수 있게 되고. 예. 제가 이래서 결혼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자기가 1,000만 원 벌면 자기가 다 써야지. 아니 근데 뭐 다른 비용 다 빠지고 네. 정말 그 나에게 떨어지는 그냥 개인 활용 비용일 수도 있고. 이집트 노예도 이거보다 돈 더 많이 벌었겠다. 피라미드. 피라미드에서 더 훨씬 많이 벌었지. 아유 참. 네. 자 어쨌든 그 용돈이 좀 오르시길 바라고요. 네 올려달라 그랬어요. 물가도 올랐는데. 자 2부에 돌아올 텐데 주파수 고정했어요. 이런 말 처음 해봅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용안 상담소 대신에 아주 독한 소원 성취 프로젝트 추석 특집 소원을 말해봐 코너로 함께하고 있고요. 네. 스튜디오에 뜬 잘못된 보름달 개그맨 정영국 씨가 여러분의 소원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이루어질 가망이 있는지 없는지 답해드립니다. 네. 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빅땡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용달님 소개해 주시죠. 네. 9073님 운전면허 실기시험 22번 떨어졌습니다. 엄마랑 여친이 바보라고 놀려요. 이번엔 제발 합격할 수 있겠죠? 제발 기도해 주세요. 어 이건 재능이 없는 겁니다. 네. 바보다? 바보죠. 22번이면 이거는 공부를 안 하거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22번을 떨어져. 채팅창에 핸들 잡지 마라. 네. 관둬라. 다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엄마랑 여친은 아, 솔직하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도로 위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그렇죠. 택시 타고 다녀라. 제가 만약에 친동생이었으면 머리통 한 대 때렸습니다. 차라리 걸어 다녀. 너 같은 애 오는 게 차 지옥 만드는 거야. 네. 하고 싶은 쌍수를 괜히 여기다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요. 4313님. 별명이 남자 모나리자라 용기 내서 눈썹 문신을 하려고요. 키 안 나게 송승헌 씨처럼 되게 기원해 주십시오. 잘 되겠죠? 아, 눈썹 문신해서 송승헌 씨가 되고 싶다? 제 생각에 아마 짱구 쪽으로 가지 않을까. 송승헌 씨는 눈썹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잘생긴 거잖아요. 얼굴에 그 잘생긴 얼굴에 눈썹이 있는 거고. 일단 눈썹 문신을 요즘 많이 하시니까 그냥 최영수 감독님처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그 문신 눈썹 네. 문신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머님들이 저기 목욕탕에서 많이 했어요. 그냥 아줌마한테 막 찔러가지고 이상하게 됐거든요. 요즘은 이제 이런데 잘하는 게 많고 남자분들도 많이 하니까 이거는 이제 많이 알아보셨겠지만 결정하셨으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성성화는 좀 버리시고 갈 길 가자. 그렇죠. 너무 싼 데서 하지 마세요. 잘못됩니다. 그래요. 불법 시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괜히 김 붙어 있는 느낌 드니까 예, 잘못되니까. 네. 잘하시고. 자 유승원님 제 소원은 멋진 빨간 스포츠카 타고 동해안 1번 국도 드라이브하는 거예요. 아. 한 손에는 꼭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서요. 혼자는 외로우니 예쁜 여자친구와 같이 하면 좋겠어요. 어리다. 나이 그러니까 딱 듣는 순간 어려요. 어릴 수도 있고 굉장히 나이 많으실 수도 있고. 굉장히 나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빨간 스포츠카에 동해안 1번 국도에 네. 테이크아웃 커피. 아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느낌은 약간 그 단종된 엘란 이런 거 있죠. 중고차 한 350만 원 할 겁니다. 예. 네. 소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 일단 직업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네네. 제가 뭐 소원 같은 걸 짓밟고 싶지는 않고요. 네, 뭐 일단은 뭐 스포츠카를 마련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더 예쁜 여자친구 마련하는 게 힘들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제일 좋은 거는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예쁜 여자를 만나는 게 제일 좋죠. 아, 그건 너무 어렵죠.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아 소원이래잖아.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다. 네. 예, 동해안 그리고 7번 국도라고 합니다. 아 7번 국도예요? 예. 제가 예전에 저기 국도 어디... 이름도 틀려요. 다 틀리죠 지금. 그냥 막 적어놓은 얘기죠. 그 강남에서 어디를 가다가 네네. 신호등이 멈췄는데 여자분이 슈퍼카 그 페라땡을 딱 타고 예. 오픈카였는데 진짜 예쁘게 생겼거든요. 예예. 버스에 있는 사람이 다 쳐다보더라고. 오호. 야 저렇게 젊은이가 이걸 탄다고? 그 정도로 희귀한 분이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찾기 힘들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꼭 그런 분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1127님. 몸무게가 배디 92.2kg에 육박하는 베테랑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다이어트로 80kg 만들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일단 3개월 정도 남았는데. 12kg? 12kg? 크게 뭐 아프거나 어디든지 뭐 돈을 뜯겼다거나 이러면 이제 다이어트 됩니다. 한 2억 정도 사기 맞으면 바로 빠져요. 금융 다이어트? 금융 다이어트. 한 70kg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야, 근데 금융 다이어트를 하면은 너무 피폐해지니까. 그렇죠. 보기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영국 씨가 대표적인 금융 다이어트 하고 있고 몇 번을 봤죠?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진행 중이라서 몇 예. 번이 아니라 진행 중입니다. 몸무게를 뺄 때 제일 예. 중요한 건 저는 나이 같아요. 20, 30대, 그러니까 3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몸 갖고 장난쳐도 됩니다. 아. 5kg 뺐다가 5kg 쪘다가 상관없어요. 40 딱 넘어가면 진짜 순차적으로 빼야지 예. 살이 좀 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단계를 잘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빼신다면 80kg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몸무게는 뺐으니까 얼굴 못생긴 것만 걱정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그렇게 되면 좋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네. 뭐 엄청 살 빼면 잘 생겼을 것 같아라는 말을 주변에서 들었다 이런 얘기도 없죠. 네, 네. 그런 건 없고. 이제 뭐 좀 좋은 예는 아닌데 예전에 무한 도전에서 정준하 씨 살 뺐을 때 네. 잘못했었죠. 아, 네. 촌농 사건.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살을 빼야지 보기가 좋을 수 있다라는 예. 설명이죠. 복권도 꽝이 있다라고 하신 분 있고 대부분 꽝이죠. 다 꽝이지 뭐 그냥. 그렇죠. 극지하는 네. 복권이라고 하신 분들 많은데 대부분 꽝입니다. 로또는 다 구겨져서 버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34님 거 소개해주세요. 저는 우리 팀장님이 어서 승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승진 미끄러지셔서 저한테 화풀이 종종 하셔서 힘드네요. 아 이분이 제일 만만한가 보다. 그렇죠. 자기 재능 없는 거 생각 안 하고. 옆에서 얘기를 하세요. 예.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그 정도에서 안 되는 거지 뭐. 예, 저렇게 미련을 가지세요, 팀장님. 여기까지지 뭐. 그런 얘기를 팀장한테 하라고요? 무슨 상관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요. 자꾸 옆에서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면 이 사람이 이제 공부도 안 할 뿐더러 안 될 수 있거든요. 채팅창에 과연 승진 때문에 화풀이라는 것일까? 원래 그냥 화풀이하는 상대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냥 갑자기 화풀이하고 싶은 얼굴들이 또 있어요. 갑자기. 원래 그냥 일을 못하시는 걸 수도 있죠. 네. 이거는 뭐 승진이나 상관없을 것 같고 네. 옆에서 이제 직원 같은 것도 한 번씩 날려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6695님 11월 24일에 결혼하는 예신입니다. 예신이 예비신부. 예비신부. 예. 네. 우리 예랑이랑 예비신랑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야 예신 예랑 아 이게 굉장히 처음 듣는 말이네 저는. 아 나온 지 너무 오래됐는데요. 이 정도 줄임말은. 이 정도 결혼식 행사가 없습니다. 네. 이 정도로 결혼식 행사가 없다고. 아니 결혼식 사회가 가장 큰 밥줄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나이가 이제 50다 됐는데 무슨 결혼식 행사를 봅니까. 네. 예신 예랑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거는 뭐 행복하게 살겠죠. 아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제 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결혼해서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는 90%가 돈 문제다. 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돈 문제죠. 의외로 바람 이런 건 많이 없어요. 어. 항상 돈이 있고. 뭐 애기 교육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이런 게 여러 가지 집 다 돈 문제잖아요. 돈만 많이 버시면 괜찮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갑자기 거죠. 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시죠? 어차피 이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네. 하는 겁니다. 자 또먹어님 제 소원은 네. 우리 남편 입 좀 꼬매주는 거예요. 입만 열면 잔소리 폭탄이에요. 제발 입 좀 닫고 있게 해주세요. 입을 꼬매주셔서 인증샷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네. 남자분들이 잔소리 많이 안 하시는데 남편이 잔소리를 많이 한다? 어쨌든 본인이 잔소리를 당할 만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 뭔지를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어떤 게 있었겠죠.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도 적지 않은 잔소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막상막하다. 네. 네. 잔소리도 할 만큼 하고 뭐 남은 거 이제 저희한테 보내신 것 같은데 네. 예. 용돈을 올려줘라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그러면 잔소리 줄어든다. 보통 이제 협상의 가장 기본은 돈입니다. 올리면 줄죠. 많이 줍니다. 뭐가 줄어? 잔소리가. 잔소리 말을 아예 안 할 수도 있어. 한 달 동안. 자, 1804님 내일 처음 험포 가는데요. 헌팅포차인가요? 헌팅포차. 말을 많이 줄였어요. 왜 이렇게 줄여? 불편하네. 네. 네. 소심한 성격이라 여자분 테이블에 먼저 못 갈 것 같은데 여자분이 먼저 제 쪽으로 올 확률이 있을까요? 친구는 최우식형 닮았고 저는 딘딘형 닮았어요.
안 닮은 거로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누구 닮았다 그랬을 때 그 사람 닮은 적을 본 적이 없어. 여자분이 테이블에 올 확률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 네. 거기서 누가 대판 싸우지 않는 이상 예. 궁금해하질 않아요. 아니 근데 저도 이런 곳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분위기인지를 모르니까 뭐 땡튜브나 이런 걸로 스케치 코미디로 본 것밖에 없어서 네. 여자분들도 올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닌가요? 아 일단 뭐 오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거의 없고요. 예, 남자가 너무 괜찮지 않은 이상 안 오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마음에 들면 그쪽으로 살짝 돌아앉거나 그쪽으로 시선을 보내는 정도지. 아, 네가 이쪽으로 와 이런 거지 우리가 가진 않아요. 일단 그러니까 느낌이 험포까지 이렇게 뭐 줄임말 쓰셨는데 제 생각에는 뭐 한 번도 안 가보신 것 같고 그냥 보자마자 가신 것 같죠. 야, 내일 처음 간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동 드시던 분인데 갑자기 거기 가셔가지고 닭발에다 소주 먹으려 그러니까 지금 힘든 상황. 나오는데 여자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본인이 다가가야 됩니다. 추석 명절에 헌팅 포차를 간다. 네, 꽤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옛날부터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그 무도회관 같은 곳에 네. 명절이 잘 된다. 부모님들 여행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 뭐 본인이 가든가 친구분이 가든가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 거기서 이제 하는 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저희끼리 중요한 얘기 중이라서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소원 잘 이루시길 바라고요. 정예인의 댄스 위드 미 듣고 돌아옵니다. 자, 오늘 배텐 추석 특집 소원을 말해봐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소개된 네. 모든 분들께 햄버거 빅땡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상형님 거 좀 소개해주세요. 이름이 이상형인데 이름처럼 모든 여자의 이상형이 될 수 있을까요? 아, 남자분이시구나. 우리 제일 많이 쓰는 말 있죠? 뭐요? 이상한 형. 어쩔 수 없죠. 별명이 100% 그거였겠죠. 이상형. 부모님이 이름을 장명하실 때도 생각을 하고 지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네. 모든 여자들이 이상형이 되렴. 근데 일단 뭐 그 어차피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상형, 네. 이상한 형,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네. 네. 모든 여자 이상형이라 한 명의 이상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만이라도. 그렇죠. 네. 한 명만이라도 왜 괜히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아, 일단 네. 모두는 좀 힘드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래요. 그렇다는 거죠. 이시경님, 아내 잔소리에 시원하게 받아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아내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질까요? 아, 이거는 이제 그 월급이 적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많으면 시원하게 받아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쓰레기 안 버렸나? 이럴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쫄지 마시고 네, 대화로 하자고 얘기를 하십시오. 빗자루 들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연봉이 작아서. 네. 그럴 수 있다. 그래요. 보통 근데 잘못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시원하게 받아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내 몰래 뭐를 구입했다든가 예, 친구랑 놀다 걸렸다든가 이런 것만 없어도 예, 괜찮은데 걸리니까 그게 문제죠.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남자들이 분명히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데 네. 뭔가 이제 잘못했다라는 프레임을 이제 씌우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지. 괜히 이제 작아져요. 그렇죠. 계속. 그래서 일단 정답은 연봉이 답이다. 그게 있어야 내가 호통칠 수 있다. 아니면 그냥 참고 사는 겁니다. 네. 참고 사는 사람 많아요. 지금 거의 다 참고 살고 있어. 네. 아니 뭐 그렇게까지 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현질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되지! 그러면 아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그 오히려 부모님한테 당당했던 것보다 네. 더 안 당당해지는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우형님 거. 이번 네. 승진 발표 때 제가 100% 승진이라고 해서 미리 동료들한테 한턱 쐈는데 저 승진 못했어요. 아이고. 동기들은 다 과장으로 승진했는데 다음엔 제가 승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과장이면 그렇게 끝에 있는 직급도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다 올라갔죠. 서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제 생각에는 100% 승진이라고 했던 사람을 찾습니다. 네가 써. 뭐 하는 거야 지금? 분위기 다 뛰어났는데. 100% 승진이라고 한 거는 진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얘기한 건지 아니면 한 명이 얘기한 건지. 한 명이 이렇게 촉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무조건 승진이래. 네가 쏴 이런 애 있거든요. 그 친구를 잡아야 됩니다. 꿀벌처럼 꽃가루 옮기는 친구들. 그렇죠. 예. 일단 다 뭐 승진됐으니까 이거는 부담 없이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동기들이 다 승진했으면 이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후배들이 승진을 같이 하게 될 텐데 더 밀릴 수도 있고. 그렇죠. 퇴사할 수도 있죠. 예.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오지연님, 동생이 올해 안에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 3남매가 모두 솔로인데 엄마가 셋 중에 누구라도 제발 한 명만 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글렀거든요. 동생이라도 빨리 결혼해서 엄마의 한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동생도 자기는 글렀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현 씨가 빨리 결혼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네. 삼남매다. 어차피 결혼해서 이혼할 거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결혼을 서두른다고 좋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로. 예. 나이가 뭐 아홉 살이 걸렸다, 뭐 날짜가 안 좋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 알아보시고 예. 천천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천천히 해야 돼요? 가정법원에 그렇게 사람들이 와. 성급했다. 성급하고 이제 뭐 조건 같은 것만 보고 결혼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좀 연애를 많이 하기도 했잖아요. 네네. 요즘은 결혼 정보 회사도 있고 이래서 진짜 조건끼리만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작은 싸움인데 크게 번지는 경우가 있고 그 번지는 싸움에서 자신을 굽히지 않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아, 그런 거죠. 네. 두 분이나 먼저 가라고 하신 분 있고. 저는 안 간다니까요. 네. 그래요. 명절 끝나고 이혼이 많대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또 이것도 돈 문제야. 예. 예. 명절 끝나고 원래 많아요? 많죠. 오. 명절에서 이제 전부 치다가 화딱 지나가지고 이제 와이프나 남편이 집에 먼저 가고 이제 집에 가보면 도장이랑 서류 와 있고 갈 길 가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자, 4091님. 제 소원은 키가 1cm만 더 크는 거예요. 제가 169인데 170 되는 게 소원입니다. 이미 30대라 힘들 것 같지만 제 소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에이, 1cm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 머리 살짝만 올려도 170이라 그러면 다 믿어요. 맞아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확실히 170은 작은 키지. 아, 남자분인가요? 작잖아요, 170이면. 그러니까 170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면 돼. 그걸 169라고 얘기합니까? 나 170이야. 저도 179인데 네. 179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아, 그래요? 180이라고 안 합니다. 나는 키를 누가 물어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궁금하진 않으니까. 나한테. 나이 먹으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네. 나이가 들면 또 이제 그 뼈랑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조금씩 줄거든요. 네네. 키가 조금씩 줄어요. 170으로 갈 수는 없고 166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살 빼면 키 총 큽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좀 있고 머리빨로 좀 세워보시고. 안진모님, 이상하게 저만 보면 우는 조카가 저한테 다가와서 웃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섭게 생겼나 봐요. 무섭게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싫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냥 싫어. 그런 얼굴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은 거짓말하지 않죠? 그렇죠. 직관적이에요. 본능적이고. 그냥 싫은 거예요. 예. 귀여움 만지고 가서 다가가는데 싫은 거는 지지하고 안 가거든요. 지지 얼굴일 수 있다. 네. 아, 이제 조카가 나이 좀 먹으면 아마 웃어줄 겁니다. 그렇죠. 비웃어주죠. 빵빵 터지지. 크게 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최소연님 거. 없는 돈 털어서 피부과 미백 치료를 예약했어요. 피부 깨끗해져서 예뻐졌다는 칭찬 한 번이라도 듣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이거는 뭐 가능하죠. 일단 얼굴에 돈을 쓰면 효과가 나긴 납니다. 네. 좀 예뻐졌을 것 같고. 돈 드리면? 네. 피부만 그렇다는 거죠? 아니, 설명을 드린 거야, 그냥. 피부가 예뻐졌다는 칭찬. 피부 예뻐졌네요. 이게 더 기분 나쁘지 않나? 피부는 아니, 그 표정으로 그 눈빛으로 하니까 기분 나쁘지. 그 말투로. 아, 그런가요? 예. 네, 피부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피부는 좋아졌다가 아니라. 피부 눈이라고 누가 얘기해요? 눈자 빼고. 네. 뭐 의사 선생님이 잘해 주셨겠죠. 그래요. 네. 권현진 님, 머리숱 없는 내 친구. 머리털이 풍성하게 자라서 제 나이로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기는 머리털이 많다는 얘기죠? 네, 네. 현대 의학으로도 아직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뭐 그냥 현진 님의 마음인 것 같고. 본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머리숱 없는 친구면 머리숱이 이제 아예 없는 친구로 변하거든요. 이거 진짜 힘든 거야, 탈모는. 예. 네. 근데 요즘은 또 이제 모발이식도 많이 하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철저히 유입 청취자들 차단해서 지금은 고인물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예. 오. 광고 듣겠습니다. 자, 베텐 오늘 추석 특집으로 베텐 보름달, 생체 보름달 정영국 씨에게 소원 빌고 소원 평가해드리는 소원을 말해봐 코너를 해봤습니다. 아, 좋네요. 예. 오늘 소원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빅땡 세트를 보내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3694님 머리긴 유입항 7997 윤선빈 9073 4313 유승원 1127 2134 6695 또 먹어 1803 이상형 이시경 이우형 오지연 4091 안진모 최소연 권현진님
존칭은 한 번만 붙였습니다.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자, 9141님 오늘 추석 특집이었는데 오히려 평상시보다 땡을 더 많이 들은 건 기분 탓일까요? 네, 기분 탓입니다. 평상시에도 많습니다. 평상시에도 많긴 하지만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제가 들어드리는데 오늘은 신규 유입 청취자들을 노리면서 제가 원래 이런 방송 아니다라는 의미로 많이 때렸고요. 네네. 풍성한 악담 감사합니다, 용달님. 네네. 명절에 좋은 방송 한다 진짜. 라고 보내신 분 있고요. 네. 유입 걸음망의 활약 좋았습니다. 네, 차단시켰습니다. 3999님 저 처음 들었는데 게스트가 누구라고요? 원래 이런 방송인가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욕먹을 거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예, 화나신 분 있으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월요일 배성재 텐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생방송이고 모레도 생방송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